오늘의 책갈피는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에서입니다. 나에게 배우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요 근래 결혼 소식을 전해오는 지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팎을 넘나들며 믿지 않는 친구들의 결혼식과 동역자들의 혼인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있는데요. 두 혼인 예식은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 인산인해를 이루는 하객들, 잘 차려진 음식 등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딱 한 가지 혼인의 목적이 다르다는 걸 새삼 느끼곤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계신가요? 부부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힘은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헌신에서 나온다. 상대의 미모와 미덕이 아니라 그 위대함과 완전함에 헌신하는 것이다. 파트너가 지닌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열정에 대한 헌신이다. 이것이 배우자의 역할이다. 목표를 그보다 더 낮게, 더 작게 잡고 있다면 그냥 남편과 아내가 되어 소꿉놀이를 벌이는 것이다. 이만하면 우정으로서의 결혼이 헌신으로서의 사랑과 잘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존경과 애정이 가득한 눈으로 인류를 굽어보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뜨거운 끌림 같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주셨다. 스스로의 욕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다. 성경은 부부들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과 특징들 뿐만 아니라 그 목표도 본받으라고 말한다.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인류가 사랑스러워 보여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배우자를 도와서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라는 바울의 역설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면서 그저 연인이 아니라 아담이 마음을 다해 찾던 친구를 주셨습니다. 잠언 2장 17절에도 배우자를 특별한 친구나 가장 좋은 벗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의 목적은 이렇게 영적으로 친구가 된 두 사람이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이 설계하신 존재로 변해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를 로맨틱한 소울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하거나 혹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일이 불같은 시험처럼 느껴진다면 이 책의 다음 페이지를 얼른 넘겨보세요. 혼인에 대한 왜곡된 렌즈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을 더씹어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책갈피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였습니다.